재밌는 빅밴드에 대해서 선생님하고 이야기할 건데요. 자, 빅밴드란 무엇인가? 선생님하고 이제 이야기 들어갈게요. 빅밴드란 옛날 미국에 흑인들이 있었던 건 알죠? 지금도 네. 있지만 옛날에는 흑인들이 노예였어요. 그래서 노예로 있다가 누가 해방시켜줬죠? 모르겠어요. 링컨 대통령이,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흑인들을 해방을 시켜줘서 이제 더 이상 흑인들은 노예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흑인들을 여전히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론 뭐 차도 같이 안 타고 화장실도 들어갈 수가 없고 흑인들은 레스토랑 같은 데도 식당 같은 데도 못 들어가고 버스도 맨 뒷자리에 앉아. 맞아. 그런 거 나중에 역사책 들으면 알게 될 텐데 그렇게 했었어. 그래가지고 이따가 나중에 사람들이 흑인들 그래서 유명한 흑인 연주가들이 재즈 음악을 막 하기 시작했는데 음반을 내고 싶은데 지금 생각해봐. 지금 같은 경우는 빅뱅 빅뱅 아니고 지금은 방탄소년이 제일 유명하더라 보니까 그치? 음반 같은 거 내면 내기 전에 사람들이 다 듣고 알잖아. 그때에는 흑인들은 음반을 낼 수가 없었어. CD나 뭐 CD가 없었지만 음반을 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수진이 목이 많이 아프겠다 수진아. 그래 태블릿에서 봐. 그래서 자 자기네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자기네들끼리 음악을 하게 된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뭐 저기 음반 같은 걸 낼 수가 없으니까 테레비에도 못 나가고 공연을 콘서트를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끼리 서로 모여서 이런 뭐 레스토랑이나 카페나 사람들이 마시는 그 술집이나 이런 데서 모여가지고 음악을 하게 된 게 빅밴드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그 빅밴드란 자 여러분들이 이제 선생님 설명하는 거 아무리 얘기 많이 해도 모를 거니까 선생님이 들려줄게요. 보세요. 이제 와가지고 이렇게 해놓고 자 빅밴드의 제일 처음에 가장 유명한 음악은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렇게 사람들이 서로 자 이렇게 이제 스탑 선생님 얼굴 보여요? 여러분들 소리 들려? 네 들려요. 오케이 굿. 이렇게 뒤에서 밴드가 보이죠? 뒤에 밴드가 보이죠? 뒤에서 밴드가 음악을 연주하면 사람들이 춤을 추고 막 이런 레스토랑에서 이렇게 시작된 게 빅밴드예요. 그리고 지금 이 노래는 싱싱싱이야. 그래서 굉장히 밝고 화려한 음악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유명한 거는 조금 더 느린 음악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 들어봤죠? 이 악기가 뭐예요?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뭐야? 색소폰이고 트롬본 트럼펫 자 이렇게 빅밴드는 주로 금관악기라 그래요. 우리가 한국말로 할 때 금관악기라 그러는데 왜 이게 금색으로 생긴 악기들이니까. 근데 사실 요즘은 은색도 있어 색소폰은. 근데 이게 금관악기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부는 걸 빅밴드 음악이라 그래요. 그리고 자 이거는 지금 이런 음악은 스윙 리듬이라 그래요. 스윙이 뭔 줄 알아요? 들어본 적 있어요? 아 있어요. 누가 지금 피아노 쳐? 승우야 피아노 치지 말고 선생님 얘기 들어봐. 나중에 물어볼 거야. 적어야 돼. 스윙 리듬이라는 거는 하나 둘 셋 넷 이 음악을 원 투 쓰리 포 이렇게 가는 음악을 원 투 쓰리 포 이렇게 음악을 리듬을 길게 짧게 하는 게 스윙 리듬이에요. 하나는 주어 잘한. 그렇게 되는 거. 그러면 이제 랙 뮤직. 레게 음악이 가장 유명한 건 스카치 오플린이지. 이 음악이에요.
들어봤지? 이거 혹시 제목 뭔지 아는 사람? 여기 써져 있네. 자, 이거 제목 혹시 아는 사람? 모르겠어요. 이거 유명한 곡이라서 알고 있어야 되는데. 많이 들어봤어. 어, 인터테이너. 인터테이너라 그러죠? 맞다. 이거. 이게 인터테이너. 이게 레게 뮤직이야. 랩 뮤직. 자, 그래서 레게 뮤직은 리듬이 굉장히 담백하고 깔끔해요. 그래가지고 소리가 굉장히 가볍고, 그 다음에 마치 음악은 들어본 적 있어요? When the Saint go marching in. 이게 이제 마치 음악이지. When the Saint go marching in. 마치, 하나, 둘, 행진할 때 쓰는 거. 그게 마치지. 그런 음악도 있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건 저그 뮤직이야. 저그 들어본 적 있어요? 저그가, 저그가 사실은 브라운 색깔 병을 이야기하는 거야. 병, 자, 알지, 저그 알지. 저그라는 거는, 자, 이제 보세요. 선생님이 저그를 한번 보여줄게. 이거 찾아놨어. But we got another homemade instrument. 자, 이렇게 생긴 병이야. Because that is one way to play the jug, but you only get one note when you play it that way. I've got a way to show you here. You can get whole melody lines. 그냥 병을 부는 거야, 병을. 근데 우리가 저그 뮤직이라고 하는 이유는, 자, 이제 선생님, 저그 뮤직이라고 하는 이유는 아까 그 소리가 높은 소리가 났어, 낮은 소리가 났어? 낮은 소리가 나, 낮은 소리가. 어, 낮은 소리가. 근데 저그 뮤직은 낮은 소리가 많이 나는 악기들이 모여가지고 연주를 많이 하는 거야, 기본적으로. 원래는 밴드 음악은 색소폰이나 그 다음에 트럼펫이나 높은 음악들이 연주를 많이 하는데 저그 뮤직은 낮은 소리를 내는 음악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악기를 많이 연주하는 음악을 저그 뮤직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노래를 한번 들어볼 거예요.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될 게 바로 Little Brown Jug. 이거야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게. 들어봤어? 멜로디는 익숙한 것 같아. 어, 굉장히 유명한 곡이야. 좀 붙여야 되겠네. 쫀쫀 뺐다 하지 소리를 모자로 보여? 지금 소리를 낮게 높게 조절하기 위해 가지고 솔로 혼자 솔로를 해. 자, 그래서 꺼야 되는데. 선생님이 아까 그거를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치게 될 저그 뮤직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저그 뮤직 한번 시작해보자. 악보를 한번 펴보세요.